안녕하세요. 오늘의 셰프 박준호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도 여행, 특기도 여행인 30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항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해외 곳곳에서 먹던 현지 음식들이 너무 그리워요. 한국에서도 해외여행 느낌 낼 수 있는 현지 음식 좀 추천해 주세요. 그쵸, 코로나19 때문에 공항 버스도 못 타봤죠. 저도 해외여행을 꽤 다니던 편이었는데 많은 그리움이 있습니다. 네, 현지 음식 추천을 해볼까요? 이런 요리 어떨까 싶습니다. 벨기에식 홍합찜입니다. 유럽에서 조금 날이 쌀쌀해지면은 뭐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벨기에로 가서 이 요리를 한 번씩은 먹어보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문점이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식 홍합탕과는 달리 물을 넣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물 또는 육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홍합을 해서 끓이죠. 그러면 그 얼큰한 국물을 먹는 요리인 건데, 벨기에에서는 홍합과 채소를 볶다가 홍합에서 나오는 육수는 곁들이는 용도인 것이고, 홍합의 살을 주로 먹는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시피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홍합이라고 부르는 이 재료, 벨기에에서는요, 불어로는 물이라고 하고요, 활란어에서는 모슬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벨기에식 홍합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홍합 세척하겠습니다. 어차피 껍질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미끄덩한, 미끌미끌한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물질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미를 이용해서 닦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같이 씻어주면은 서로 마찰이 일어나서 이물질은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껍데기 사이에 나와 있는 수염을 잡아 뜯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서 체에 걸러서 물을 제거해 주면은 세척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식 홍합찜, 벨기에식 홍합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 있고요, 대파, 양파, 당근 있습니다. 대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샐러리, 양파, 당근. 이렇게 세 가지만 볶아줘도 굉장히 유럽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 샐러리는 중국에서도 많이 먹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은 이제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샐러리는 양식에서 뭐 많은 경우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한국적인 홍합탕을 벗어나고 싶으면은 샐러리를 넣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자, 양파도.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샐러리하고 양파 냄새가 섞이면서 주방의 기분이 나기도 해요. 양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냄새인지 약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파. 다이스해서 넣어주고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양이 껍질을 포함해서 1kg의 홍합입니다. 1kg에 2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냄비에 저녁에 혼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1인분의 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 살짝 불러줄게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남부 유럽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 같은 곳에서는 버터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벨기에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버터에 있는 탁한 부분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살짝 시작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열이 고르게 퍼졌을 때 버터를 넣어서 벨기에적인 풍미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홍합을 넣어서 더 익힐 거기 때문에 채소는 아주 살짝만 익는 정도면 되고요. 이제 바닥에서 보글보글 기름과 채소의 물이 끓기 시작하면 홍합을 넣어줍니다. 냄비 크기에 맞춰서 1인분부터 뭐 4인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500g 정도 넣어 볼게요. 네. 1kg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kg 다 넣어도 괜찮? 오케이. 자, 1kg 다 넣고요. 열이 돌 수 있도록 살짝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좀 세게 해서 냄비 바닥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화이트 와인 넣어서 날려줄게요. 파슬리 조금 뿌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서 홍합은 익히고 파슬리의 향은 가둬주겠습니다. 꼭 좋은 와인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화이트 와인 사용하면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단맛이 나지 않는 와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이 없더라도 맛있는 에일 맥주나 아니면은 청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 집들이 하다가 남은 술들이 있으면은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껍질을 포함한 홍합 1kg를 기준으로 와인 뭐 100ml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와인이 많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끓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끓여도 알코올 성분은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많이 들어갔다면은 조금 더 끓여주세요. 네, 지금 보면은 홍합에 윤기가 넘치면서 약간 투명했던 느낌이 사라졌죠. 그래서 단백질이 다 응고가 돼서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뜸 들이면서 익히면은 되겠습니다. 불 위에서 계속 익히면은 홍합살도 질겨지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보온하는 느낌으로 익혀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미 요리로서의 홍합찜은 완성이 되었고요. 간만 뭐 후추를 조금 더 뿌려주던지 장식을 아까 다져 나왔던 파슬리를 뿌려서 녹색을 더 추가하는 정도만 하면은 이 요리는 완성입니다. 이 안에 있는 홍합 육수가 뭐 아시겠지만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한 편이기 때문에 소금은 따로 넣지 않았고요. 취향에 따라서 삶은 파스타면 그리고 구운 빵 곁들여 먹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만든 벨게식 홍합찜 요비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 요리를 할 때는 항상 접시가 꼭 필요하죠. 껍질을 또 덜어놔야 되니까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홍합 맛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홍합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점은 이렇게 파슬리나 샐러리 향이 난다는 거. 맛있습니다.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홍합을 먹는 팁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별로 좋아하는 팁은 아닙니다. 여행 가이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은 이렇게 먹고 두 번째 살부터는 이렇게 집게로 벨기에 홍합 전문점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유럽 관광객들은 벨기에 가서 홍합을 한 그릇씩 먹고 오니까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쉘레옹이라고 뭐 과거에 배낭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체인점이고요. 유럽 전역에 있기 때문에 파리 여행 가서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1인분을 냄비채로 먹는 것도 맛있고요. 아니면은 친구들과 이렇게 덜어서 나눠 먹는 것도 좋겠죠. 밤에 이거 한 접시 해서 네, 뭐 가벼운 술 한잔 하면은 맛있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는 맥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가벼운 수입 맥주 편의점에서 네 캔에 만 원 파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청주, 백포도주 다 좋습니다. 양식 요리에서 홍합찜을 하면서 맥주나
화이트 와인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셰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합 자체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이나 맥주의 향을 추가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국물도 소금 하나 더 넣었는데 아주 간이 짭짤해요. 빵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수퍼가 되는 거죠. 오늘 박준우가 제안하는 벨기에식 홍합찜과 맛있는 밤 되세요.